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손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 평론가 두 분입니다. 김헌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오랜만에 뵈니까 커플룩을 입고 오셨네요. 색깔을 맞춘 것 같아요, 우리가. 맞춘다고 맞췄습니다. 되게 사이좋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파격수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가 팬덤이란 말 많이들 들어본 말이긴 한데 예. 팬덤 현상, 팬덤 문화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좀 K-POP 팬덤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바꾸는 팬덤 현상 이런 것들은요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최근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어서 약간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누가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그 팬덤 정치의 특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그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어이가 없었죠. 사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27살 때 책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책 이름을 도용당해가지고 이름을 이제 바꿀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어느 출판사에 이제 원고를 기고를 했는데 네. 제목만 딱 보고서 출판을 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거기서 출판에 똑같은 이름을 냈는데 결정적으로 봤던 건 내용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그게 원래 노무현의 딜레마라는 책인데 네. 그래서 이 노무현의 이제 본질을 모르면 지지율이 이탈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단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이간질을 하는 거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지자하고 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이간... 봐라 변절했지 않냐 뭐 그렇게 한다고 해놓더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대로 못하지 않냐 그런 걸 방지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그 정치 관점에서 이제 제가 좀 소외를 밝히면 팬덤 정치의 시작이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런 말 근데 그 말이 다시금 또 요즘에 굉장히 많이 횡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사모가 팬덤 정치의 시작이다? 첫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다 거기서 출발한 것처럼 호도하는 거죠. 네, 보여지고 있지만 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팬덤 정치가 있다고 하면 저는 박사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맹신 그리고 네. 종교적인 그런 네, 추앙 국제 정권 때 만들어졌던 이미지 그 언론 이미지 프레임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신화화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이따도 뭐 그 팬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구분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때 당시에 노사모가 특정 정치인인 노무현을 지지했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팬덤 정치냐?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다 이렇게 불거지고 있느냐라는 건데 저는 감히 말씀드린데. 소장학자들이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팬덤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남용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찬찬히 밝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이 정치의 팬덤화에 대해서 좀 글을 써달라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주문들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책을 하나 계약을 하고 그걸 쓰려고 했었는데 팬덤을 제대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노사모를 팬덤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노사모는 굉장히 가치지향적인 그런 운동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심에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맨 앞에서 투쟁적으로 정말 진격해낸 행위를 했던 롤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 롤모델을 함께 따라가자는 게 어떻게 팬덤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그냥 걔네들이 하고 싶은 건 여기에는 알맹이가 없어. 정치적인 어떤 변화의 어떤 방향도 없어 네. 이렇게 폄하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냥 무지성 지지처럼. 그렇죠. 무지성이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 노사모를 보면서 아우 무식한 애들이 말이야 사람 하나만 갖고 추앙해 가지고 뭔가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었고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고 또 보수 측에서는 쟤네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나라가 변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폄하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의 대통합이 있었어. 노무현의 팬덤 정치 이러면서. 네. 근데 실제로 팬덤과 정치는 같이 잘 붙질 않아요. 좀 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 정치를 일부러
엘리트들이 그런 대중정치를 하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자기한테 늘 해석당하고 자기네들이 해석해 준 대로 대중이 움직였으면 좋겠거든.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어떤 그 정책을 내하고 대안을 내놓는 그런 걸 하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팬덤 정치, 대중추수주의 하면서 폄하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사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이재명 의원님 다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콘텐츠가 있었고요. 그들의 솔루션이 지지자들을 뭉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자고요. 지금 언급되는 그 정치인들은 정치인 개인으로서 추앙받은 게 아닙니다. 정치인 개인이 신화가 된 게 아니에요. 신화는 죽고 나서 된 거예요. 네. 그전에는 뭐였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컨텐츠로 일종의 지금 현재의 문제를 시대정신에 맞게 해결해내는 대안을 냈고 그 솔루션의 상징이 된 거예요. 노무현 정신은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1990년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밝힌 대안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대안의 이제 상징물이죠. 샌더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마크롱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재명도 마찬가지고요.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언급하는 정치에 컨텐츠가 있고 솔루션이 있어요. 근데 박근혜 있습니까? 없죠. 권사랑 김건희 있어요? 더 없죠. 윤석열 있습니까? 더 이게 바로 팬덤 정치. 그들이 말하는 부정적 의미의 바 정치인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다 언론이 만들어진 허상 이미지밖에 없어. 그 이미지로 결국은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의 그 팬덤 정치는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팬덤 정치의 원조가 아니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역정의 원조예요. 왜냐하면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뻔히 떨어질 줄 알면서 계속 부산에 도전했던 그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런 가치 있는 정치인이 있었느냐라고 해서 역주행을 시킨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지지율이 없었는데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때는 모바일 시대도 아니에요. PC 시대인데 피통 시대인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를 재발견하는 그래서 사실 요즘에 뭐 레트로 중에 뉴트로라고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옛날에 가치를 발견해가지고 브레이브걸스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거의 원조라고 봐야지 그걸 무슨 팬덤 정치의 원조로 보는 게 맞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시대적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발견을 해가지고 동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네. 일종의 지지 모임이 형성이 된 그렇죠. 것이지 그걸 뭐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도대체 지금 현재 뭐 박근혜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뭐 어떤 정책적 비전이 있는지 따져보면 그거는 당연히 구별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너무 거칠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뉴트로와 레트로의 차이예요. 뉴트로라고 하는 게 이제 팬덤이라고 본다면 레트로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로 회귀하는 거 이거는 팬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네들이 고답적으로 소비해왔던 것 안에서 퇴행적 소비를 하는 행태. 그 행태가 지금 박근혜의 박사모, 김건희의 건사랑, 뭐 열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철저하게 허상들을 소비하고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성장하거나 더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행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저희가 팬덤,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를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팬덤이라는 게 그 첫 출발이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맞아요. 페나티케가 내가 그래 미친 광신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고 돔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영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새칭 말하면 미친 사람들의 나라 그런 공간 이런 뜻인데 이게 결국엔 처음 출발부터 팬덤이라는 것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된 건데 그거는 당사자들이 아니고 타자의 시선으로 본 거예요. 아 그쪽 안에서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바깥에서 보면 좀 미친 것들 아니야? 이런 입장인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팬덤이 그렇게 개념이 시작됐지만 우리나라의 팬 문화는 그거를 바꾼 거죠. 그냥 예전처럼 뭐 비틀즈 멤버한테 총을 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사실 예전 개념의 팬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내가 있나요? 없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게 해외에서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오면 걸러져가지고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지금의 K-POP 팬덤은 전혀 다른 형태로 이제 재탈바꿈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논의해야지 예전 방식으로 뭐 팬덤 정치라고 이거는 그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데 그거를 왜 같이 묶어가지고 얘기합니까? 그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다
외국에서 공부해서 그랬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팬덤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팬덤이란 영화도 네. 있잖아요. 그래미가 왜 자꾸 케이팝을 인정을 안 하냐면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아... 결국엔 클리프 리차드를 포함해가지고 뭐 엘비스 프레스도 처음에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시일이 좀 걸렸어. 근데 그래도 이제 거긴 자국민이라고 인정을 한 거고 우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 팬덤에 대한 오해 그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계속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미국의 팬덤 현상에 대해서 조사해놓은 논문들을 보면 다 부정적이에요. 다 이제 광신의 개념, 퇴행의 개념 이렇게 막 혼재해서 그렇게 막 연구한 결과가 많은데 한국의 최근 연구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연구도 맞아요. 많아요. 특히 팬덤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많이들 연구를 했는데 봤더니 오히려 자아 탄력성, 회복성에 강해지더라. 레질리언스라고 얘기를 되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이 팬덤 활동을 통해서 과제를 설정하고 그걸 수행하는 능력들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독립성이 강해지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 팬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공감 능력이 높아지더라. 그리고 공동체 과제 해결력이 강화되어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어떤 문제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리더십도 강화되죠. 그런 상황들이 팬덤을 통해서 강화된다는 걸 입증해냈어요. 들여다보면은 팬덤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특히나 한국의 K-POP 팬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결국은 소비자 운동이더라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 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가 이제 팬덤의 K-POP 팬덤의 출발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냥 기획사나 가수가 뭐 음반을 낸다 그러면 그거 주워 먹는 그냥 개돼진 거예요. 소비자. 그런데 서태지와 아이들서부터는 우리가 이 스타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스타와 함께 성장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행동들이 초기에는 굉장히 덜 조직화돼 있었지만 후기에 특히나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하고 나서 서태지와 아이들을 그 역사의 한 그 중요한 페이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인식 때문에 브랜드 이론이 거기에 도입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일종의 그때 당시 아마 그분들은 그걸 인식하고 움직이지 않았겠지만 네트워크 이론의 일부 행태들이 나타나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서태지가 갖고 있는 선한 행동이나 메시지들을 전파하고 그 전파된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또 성장을 하고 개선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잘못된 버릇들을 버리면서 서태지의 팬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제안을 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종의 소비자 운동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고도의 사회적 행위인 정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팬덤이 소비자 운동으로 이미 진화를 했고 그게 정치라는 시스템에서도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이제 작동을 해야죠. 사실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서태지와 아이돌을 좀 말씀드리면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에는요 노래들이 다 연가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랑 노래.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강추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니 그 연가 사랑 타령하는데 그거를 강추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연가라는 게 사실은 대표성이 없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는 젊은이들을 대표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 문제가 됐죠. 교시 이데아 같은 경우가 네. 대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타겟팅을 한 거죠. 타겟팅을 그러니까 뭐. 그 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차별화시켜서 거기에 콕 집어가지고 만드니까 당연히 거기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핀셋 전략 네. 그렇죠. 근데 그 사회적 메시지도 핀셋 전략을 했는데 보편성이 있어. 왜냐하면 교육에 관련돼서는 다 한마디 할 그렇죠. 그런 그 이야기들을 전 세대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 사회와 전 국가의 어떤 아젠다를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치로 왔을 때도 팬덤을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그 자기 뭐 이미지 세탁을 한 게 아니고 정치적 아젠다를 제시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역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영호남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서로 독재시대 때를 계속 이어져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네. 했기 때문에 그게 지지가 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색다른 형태의 정치 시스템으로 이제 진입을 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더 마땅하기 때문에
그걸 팬덤 정치로 본다는 거는 전 적절하지 않고 새로운 저는 그 아까 네트워크도 말씀하셨지만 네트워크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변화거든요. 예전까지는 특정한 세대의 고민이나 아픔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서태지가 10대를 대변하잖아요. 또 발해를 꿈꾸면서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줬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부산에 살고 있는 민주진보진영들을 얼마나 각성시켰습니까? 그들은 부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아무리 그 이상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절들을 뚫게끔 만들어준 게 전국적인 연대를 이루어낸 노사모를 통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치라는 시스템으로 이 소비자 운동이 맞닿을 수밖에 없는 건 결과적으로 모든 그런 어떤 그 행위들이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화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바꾸지 않는 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노무현 이후의 정치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의 팬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에 좀 네거티브적인 차별화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포지티브한 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전은 사실 케이팝 팬덤 같은 부정적인 게 있었어요. 사생팬도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서로 조공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 오빠들은 다른 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입고 누려야 돼라고 해가지고 이 선물 세례를 하면서 거의 무리하게 등골 브레이커를 자청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사실 그 조공이라는 단어도 갖다 바친다는 의미라서 그렇죠. 부정적이기도 하고요. 또 그 말도 있었잖아요. 빠순이 빠돌이. 네. 사실 이제 빠도 좀 적절한 단어는 안 좋은 아니거든요. 단어였죠. 그거는 이제 여성들을 비하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디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기아 난민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아니면 기후변화 때문에 나무가 필요한 곳에 나무를 심고 쌀도 기부하고 네, 그런 선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팬덤조차도 이제 그러한데 사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박근혜 팬덤도 그렇고 김건희 팬덤도 그렇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나요?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나요? 후원금을 걷어요. 아, 후원금은 미래인가요? 그 후원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그렇죠. 여기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 넓게 보면은 네.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 근데 사실 K-POP이나 K-콘텐츠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네트워크 이론에 의하면 이 네거티브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자가 위축이 돼요. 행위자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밖에서 보면은 저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애가 뭘 얘기를 해? 그쵸. 그러면서 자꾸 그 위축이 되고 네.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충성심을 경쟁하게 돼요. 조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실제로 이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행위로서 입증해봐 라는 식으로 경쟁을 시키는 것은 누군가가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득을 보기 때문인데 그 이득을 그 스타가 보겠어요? 아니죠. 그 스타와 팬들 사이에서 사실은 뭔가 위치를 차지하면서 이득을 빼돌리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팬덤들은. 그래서 결국은 소속사로부터 독립을 당하게 돼요. 팬들이. 예전엔 소속사가 그렇게 조공 경쟁을 시키고 했었던 것이 있거든요. 근데 독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진짜 우리 그 스타들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굴하고 그 가치대로 심지어는 따라오게끔 만들고요. 그 가치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멤버들은 퇴출도 시켜요. 완전히 프로듀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는 네거티브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팬덤 정치라고 어떤 사람들이 집단을 갖고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그 집단이 네거티브 주로 하는지
포지티브 주로 하는지만 봐도 저건 팬덤이구나 아니라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많이 하는 데는 팬덤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그런 그 지도자든 리더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작세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브로커들은 그래요. 브로커는 내가 어떤 그 대표를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나한테 이득이 오면 대표를 띄우고 이득이 안 오면 대표를 버려요. 그리고 항상 자기는 밑에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야, 나 이렇게 만 명 있는데 너 나한테 뭐 해줄래? 이런 게 브로커인데. 표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브로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치에서 끊어내야 되고 또 이 팬 문화 속에서 그런 브로커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몇 명의 그 단체들이 뭐 한 100명에서 150명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아이돌들만 찾아내요. 그래서 거기서 예. 그런 브로커들이 퇴출되는 것을 우리는 그 정치에서부터 잘못된 그런 그 움직임들을 퇴출하는 네. 거로 봐야 되는데 팬덤에다 그걸 뒤집어 씌운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준석 그 당대표를 추앙하는 팬코나 뭐 배인규 대표 아래 조직되어 있는 뭐 신남성연대 그리고 뭐 건사랑 이런 집단들은 사실상 브로커 집단이라고 봐야 맞을까요? 그럼요. 네. 실제로 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배인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신남성연대예요. 아.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팬덤입니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이준석을 추앙하는 팬커들 보면은 그 커뮤니티를 지배하는 그런 계정이 한 500여 개예요.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이 허락하고 있는 정보밖에 못 봐요. 이게 무슨 팬덤입니까? 팬덤들은 굉장히 성숙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토론을 갖다가 통해서 중지를 모아요. 그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팬덤들이 특히 아미에서 많이 보이는데 아미들은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인 그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까지도 다 그 민주적 의사 수렴을 통해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은 브로커들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오히려 언론들이 구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감싸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리고 긍정적인 개딸 양아들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낙인 찍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집단들 어떻게 해야지 좀 정치판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경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데드크로스 얘기도 나오지만 결국 모바일 문화라는 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네. 예전에 약간 학술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이제 심리학이나 경제학에서 행동경제학이 한 20년 유행했거든요. 행동경제학이 뭐냐면 숫자나 어떤 프레임을 약간 바꿔가지고 똑같은 그 내용인데 사람들이 선택을 달리하는 것을 실험을 해가지고 소비자 마케팅을 하는 게 한 20년을 지배해왔어요. 맞아요. 트버츠키 카네만이 뭐 이렇게 노벨 경제학상 받으면서 그게 됐는데 그걸 전공하던 미국의 한 교수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절대 가치는 결국 사람들이 검색하고 알아보고 공유하면은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처럼 단순히 뭔가 숫자나 이미지나 이런 걸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고 그래야죠. 사람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지금의 우리 팬덤은 단순히 무조건 추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일반 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딱 봐서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에 어긋나면은 버려요. 딱 한번 보고 입소문을 야 이번에 아니야. 가차 없어요. 가차가 없어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노래 불렀다 그러면 어떤 가사가 어떻게 좋은지를 심지어 뭐 외국어라면 번역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이렇게 공유를 하지 단순히 뭐 우리 뷔 오빠 너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화적인 어떤 헤게모니를 위해서 결국 이 선악열을 계속 확보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 그런 것들을 내용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ESG 경영이라는 걸 다들 못 들어보셨나? 예. 뭐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잖아요. 네. 정치 환경 그만 좀 오염시키시고요. 네. 사회적인 어떤 지배구조가 탑다운이 아니고 민주적인 풀뿌리 위해서 예, 트리클 업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네. 위해서 지속적으로 김성수 TV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조금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몇 명의 브로커들이 정보를 통제해요. 그 통제하는 정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잘못된 인식들이 주입되고 그 인식들을 숙지하지 않으면은 위해를 가해요. 네.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운영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성과를 보면은 어이없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이성을 마비시키고 무지성으로 지지하려고 해도 지금 눈앞에서 그 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대책이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이 얘네들을 그럼 언제 만들었냐면 이명박 때 일베라고 하는 존재들을 만들면서 아주 의심스러운 게 국정원의 일부들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산활동에 씨를 말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국정원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일본 우익들로부터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수사는 해야죠. 수사해서 제대로 금융치료를 하고 제대로 책임을 지게 하면 자연스러운 어떤 힘, 시장의 판도에 의해서 도태되면서 동시에 싹도 말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시 조금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팬덤 정치의 기원이 누구다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정확한 담론이 아니에요. 그게 뭔가 어떤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큐레이션 치료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 말씀해 주신 팬덤 정치의 장점들만 쏙쏙 뽑아서 한국 정치도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딸과 양아들들이 만들어낼 새로운 민주당 그리고 한국 정치를 좀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수마트와 김성수 커피인데요. 빠르게 만나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치 시사 문화 평론 채널 김성수 TV 성수대로의 성수마트가 함께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성수마트에서 쇼핑하시면요. 그 판매 수익금은 고스란히 김성수 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신선한 제철식품,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둘러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어서 못 판다는 빵준서 제품도 성수마트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광고하지 않는 제품들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요. 무조건 무료 배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000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 배송입니다. 주소창에 ssmart.co.kr 바로가기 링크는 채팅창과 자세히 보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성수 커피로 넘어갈게요. 자타가 공인하는 커피 마니아 김성수 평론가가 자신의 입맛을 고스란히 담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매일 여기 오면 이렇게 마시면 진행을 하는데요. 이디오피아 프리미엄 생두와 콜롬비아 스페셜 생두를 로스팅계의 벤츠라고 불리는 최고급 로스터기에서 가장 맛있는 상태로 구워서 수십 번의 테이스팅을 거쳐 그 맛을 찾아낸 김성수 커피입니다. 원두를 분쇄할 때부터 진한 커피향이 행복감을 주고요. 또 갓 내린 커피 입에 딱 드는 순간 굉장히 쌉싸름한데 고소한 맛이 일품이거든요. 부드럽고 밀도 있는 바디감까지 함께 다가옵니다. 달달한 맛, 상큼한 신맛까지 뒤를 따라오면서 커피로 만날 수 있는 모든 맛은 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김성수 커피는 태우지 않아서 폴리페놀이 살아있는 건강식품이고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최고의 음료입니다. 원두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는데 밀봉 포장된 200g 3개가 커피를 소개한 전단과 함께 배송이 됩니다. 한 세트에 35,000원, 배송료 3,300원이 별도인데 두 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입니다. 010-8304-2124, 010-8304-2124로 문자 예약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커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오늘은 팬덤 정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봐요. .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